이코노미스트라고 하면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.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를 분석해가지고 금리나 환율, 주가 같은 중요한 금융 변수를 전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코노미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들 이코노미스트 업계 또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새벽형 인간이 많습니다.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서 새벽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.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언젠가부터 이 금융시장이 점차 개방되고 FTA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세계 경제에 자꾸 편입돼요. 그러다 보니까 간밤 그 외신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줍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새벽 뭐 일찍 일어난 날은 한 4시나 3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이제 회사 오고요. 늦어도 회사에 아마 6시 전에는 도착하게 되는 좀 뭐라고 할까요? 꾸준해야 잘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요, 결국 어느 순간 유레카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열심히 십수년, 이십수년에 걸쳐서 꾸준히 일을 하면서 이 정보, 저 정보들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관계없어 보였던 것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밌는 자료도 나오고 또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약간의 예측력도 생긴다고 생각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, 특히 희망하는 대학생들 만나게 될 때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재밌냐도 중요하지만 글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리고 숫자를 보면서 분석하는 일들을 이렇게 힘들게 느끼면 좀 곤란하고요. 대신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,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쌓여나가는 것들,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나아진다라는 향상감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학생들, 그런 종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괜찮은, 추천할 만한 직업인데, 다만 이제 직업병에 많이 시달린다라는 건 꼭 감안을 하고 항상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추천합니다. 운동을 해라. 허리병 없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통받고 있는 측면들,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신의 예측, 저희는 이제 끊임없이 예측을 제시하는 사람들이니까 맨날 틀립니다.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저희들이 이제 불이 붙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핫 핸드라고 서로 부릅니다. 뜨거운 손이죠. 그래서 저한테 공이 넘어오면 저는 3점 슛이든 2점 슛이든 다 넣을 수 있는 득점 기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한번 스탠스가 꼬이거나 또는 업데이트를 게을리 하거나 혹은 잘못된 통계의 착시에 빠져서 전망이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 사람인 만큼 자신의 틀렸던 전망에 대해서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틀립니다. 결국 이 흐름이라는 게 참 선순환을 타면 끝없이 좋지만 악순환, 내리막이라는 것도 항상 존재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멘탈 관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,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잘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, 직장 생활하면서 다 비슷하시겠습니다만 저를 올려주는 것은 제 스스로의 노력도 있지만 밑에 사람들입니다. 결국 제 밑에 있는 주니어들 또는 다른 업종, 다른 섹터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이 시너지가 나야 제가 성과를 내는 것이지, 그렇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자꾸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는 내부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불만족함을 느끼면서 자꾸 힘들어하거나 또는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는 저 역시 같이 성과가 안 내기 때문에 사람 관리, 사람 관계, 이게 사실은 앞에 자료 쓰는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요. 계속 모자라다, 또 너무 혼자 아는 척하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나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둥글둥글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.